온타리오주 정부는 야간 전기 요금을 초저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제한된 계획이 시행된다면 현재 비수기 요금보다 70% 낮은 킬로와트시당 2.5센트의 전기 요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초저가 야간 요금은 매일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12일 화요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온타리오주의 독립에너지규제기관인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에게 새로운 초저전력 요금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OEB는 현재의 사용시간 및 계층형 요금제 외에 고객에게 세 번째 옵션으로 제시될 새로운 전기 요금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토드 스미스 에너지부 장관은 초저가 야간 전기 요금을 도입하면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최대 $90를 절약함으로써 온타리오주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야간 전력 과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초저가 야간 요금을 계획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2023년 4월까지 고객에게 새로운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